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계속 지금 중직자에 대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제가 기도 제목을 조금 안 적을 건데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나눠드릴게요. 중학교 대구에 있는 중학교 135개. 제가 말할 때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세요. 대구에 있는 중학교 135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그 안에 있는 TCK들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 불신자들, 여러분들 친구들, 복음 대상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고 그리고 이번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로 또 온내신부 팀, 우리 김선 선생님 팀이랑 해서 그 자립생활관 가서 크리스마스 또 행사를 합니다. 거기서 귀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 받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들이 그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지금 우리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한 달간 귀한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헌신하고 있는 우리 미디어팀 우리 미디어팀이 먼저 훈련의 흐름 속에 말씀의 흐름 속에 은혜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교회 기도 제목으로 237 치유 서밋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이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고 그 안에 제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거고 우리 전도자에게는 다른 열매, 다른 응답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300지교에 3천 제자, 1만 성도를 두고 여러분들이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재앙을 막을 하나 RUTC를 놓고 우리 후대들 서미스쿨 하나 RUTC 안에 그 서미스쿨과 지혜스쿨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237을 두고 우리 교회가 미디어 교체 지금 방송 시스템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면 돼요. 오늘은 좀 말로 한 이유는 제가 또 따로 적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적고 있으니까 이 기도 제목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희가 교사총회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미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그 땅, 우리 교회 주제가 그 땅 24예요. 이번엔 그 땅을 차지하리라였는데 이제 우리는 그 땅에서 24. 이게 내년도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좀 붙잡아야 될 말씀 선구를 좀 계속 붙잡으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올 한 해 같이 그 땅 24, 이사야 54장 2절에서 3절 생각하면서 우리 중등부 놓고 기도하면서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제 중3 되는 렘넌트들이죠. 제가 첫해 처음 중등부를 맡았을 때는 제가 어떤 중심으로 사역을 중심으로 했었냐면 여러 가지 이렇게 훈련들을 하면서 제자 찾는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첫 해는 그렇게 저희가 한 해 인도받고 또 그런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둘째 작년 올해죠 올해 두 번째 해가 올해에는 말씀 합숙, 기도 합숙, 전도 합숙. 그래서 이건 어떤 집중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같이 만나고 지내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보면서 이 아이들이 누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고 누구는 말씀이 이미 되어지니까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고 이게 되어지니까 전도해야 되는 시간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정리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역을 했어요. 제가. 그럼 올해는 뭐냐면 다섯 가지 기초에 대해서 올해 우리 렘넌트들이 함께 인도받을 거예요. 다섯 가지 기초는 뭐냐면 가장 첫 번째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휘교회. 이 다섯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계속 메시지 여러분도 조금 들으시면 알죠? 70군데에 70 제자를 찾으라고. 그래서 올해는 이 다섯 가지를 두고 제가 모든 사역을 집중해서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연락할 때는 그냥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락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재미있다 없다 이거 따지면 잘못된 거예요. 같이 뜻을 함께 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랑 어떤 면에서는 친해지지 않아도 돼요.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해지지 않아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와 교사가 어떤 뜻이 통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조금 덜 친하더라도 뜻이 통하면 함께 하게 돼요. 반대로 뜻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친해져도 결국에는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선생님들이 이 안에서 같이 한 뜻으로 팀이 돼서 인도 받아가 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원네스 돼가지고. 그래서 이 뜻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세요. 자, 서론입니다. 오직의 길이라고 말씀을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그걸 보고 창세기 3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의 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든 적든 유명하든 안 하든 결국엔 그 길의 끝은 뭐냐? 멸망이에요. 왜? 사단이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바로 주신 답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길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성깔이 더럽든 좋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게 가장 인생에 먼저 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안 되고 성공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냐? 우리의 시작이 그래서 새 생명이에요. 우리의 끝은 뭐냐면 결국엔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끝이. 우리의 끝이 이래요. 우리의 이 과정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시작과 끝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자녀에겐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셔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짜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해서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냥 함께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 염려, 불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과정이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두고 상황은 늘 변화돼요. 상황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내 인생에 이루어진 이 완전한 구원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본론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먼저 그 현장을 두고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보니까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나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왜 고린도에 가게 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왔죠.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 갔어요. 복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문제처럼 다가와요.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에게. 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아니 저 사람들은 다 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못 누리면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는 문제처럼 보였지만 사실 더 큰 응답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죠. 어떤 응답이었냐? 이 사람들의 인생에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올바른 눈을 뜨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자, 영적으로도 굉장히 이 지역은 아덴 이어서 이어지는 이 고린도라는 영적으로 굉장히 눌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 수 있는 지역이에요. 처음 가보지. 내가 살았던 고향도 아니지. 거기 가서 살려고, 거기 가서 복음 누리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공부 잘하는 학교 가면 공부 잘해서 복음 누리기 힘들고 공부 못하는 학교 가면 그거대로 자존감 떨어져서 복음 못 누려요. 평범한 학교 가면 나는 평범해서 또못 누려요. 뭘 원하는 거야 도대체? 다 그냥 그 현장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게 틀리게 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그 현장은 사실 영적으로 갈급한 현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뭐가 갈급하냐? 인생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라고 말은 못,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그 복음의 해답이 필요한 갈급한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좀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시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든 응답을 통하여서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10배의 지혜를 얻었어요. 10배의 지혜를. 그 나라에서 그 똑똑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그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공부 잘하는 학교 간다. 공부가 우상인 학교에 내가 들어간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게끔 저를 통하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와 그 현장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하라고요. 나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지혜 달라고 말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그런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장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볼수 있는 이 눈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서론에 나온 것처럼 분명한 이 오직의 길을 가고 있는 자인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메시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수 있는데, 나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시면 안 돼요. 나 말고 이거를 복음의 기준으로 바꾸세요. 다. 여러분들이 공부면 공부, 만남이면 만남, 여러분들의 인생이면 인생,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복음의 기준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내거 전달하지 말고 복음 말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이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을 사실 전달해 주지 못해요. 말로는 너 복음 누려야지 해놓고 다른 거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혼돈이. 어떻게 혼돈이 오냐면, 그래, 복음은 복음인데, 아, 복음에 올인한 만큼 복음이 완전한가? 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 옆에서 말로는 복음 쓰지만, 옆에 계속 강조하는 건 다른 걸 강조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먼저 내가 진짜 이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결론이 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로마인. 어떻게 보면 참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아니, 유대인이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데, 부부싸움 해봐요. 어떤 말이 나올지. 야, 니네 나라 우리 속국이야, 막. 나오면 이제 전쟁 나는 거예요.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 예비한 제자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최고의 갈등의 원인이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선교의 최고의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좌와 지옥 배경의 차이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시작됐냐면 이 문제를 통해서 선교 운동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중요한 첫 선교사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중요한 만남이에요. 여기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기서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뭘 만났어요? 다락방을 만나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교회를 만나고 하나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부 안에 있는 저와 뭐 저 잘난 거 없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 복음 가진 저와 복음 가진 선생님들, 전도자들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내 기준에서 복음의 기준으로 조금만. 자, 이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데리고 어디로 간 거냐면 또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보여준 거냐면 바울이 여기서 선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디 가서 전도해야 합니까? 너무나 쉬워요. 가장 이 회당이라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가장 가까운 현장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현장이 회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뭐 어디서 어떻게 전도하냐 여기로 가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곳에 가니까 공부가 우상인 학교에서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하나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10배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냐면 나의 전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전도.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전도를 찾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게 달란트예요. 달란트. 나의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조금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게 있는데 제 몸매는 이래도 축구를 좀 내세웁니다. 어찌 막 관이 막 비웃는데 저는 그걸로 같이 오네시모 팀이랑 같이 그 현장에 들어가고 저는 그걸로 저 빛센터 농공 현장에도 들어가고 저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예요. 운동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주신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나의 전도를 찾아가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없다? 아니에요. 진짜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인도에 오셨다는 게 믿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여기서 현장에서.
내가 나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가 무엇일까 잘 고민해 보세요. 말씀 들으시면서. 그러니까 다니엘은 네 명의 왕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하셨거든요. 그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술객들과 그 법사들, 마법하는 사람들이나 무당이나 그 공무원들이나 그 사람들보다 10배, 거기에 하나님이 뭘 더해 주셨냐면 꿈까지 해석해 줄 수 있는 지혜를 줬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되는 달란트예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오력에 대해서 했어요. 우리 지금 이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에게 따라오는 축복들이 오력이에요. 오력.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오력이기 때문에 그게 회복되어지면, 힘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디랑 소통하게 되냐면 보좌와 소통하게 돼요. 보좌. 이게 아홉 가지 세팅이에요. 따라오는 축복들. 아홉 가지 세팅. 보좌와 소통하니까 따라오는 응답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따라오는 응답이 237의 빛이에요. 빛.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가는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박래희 목사님 사역을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저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 뭐가 가장 바뀌냐면 안 되었던 것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 현장도 다 그동안은 그렇게 힘들었던 곳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러면 삼전무후무. 먼저 나에게. 그리고 그걸 누가 가장 먼저 보냐.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업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이번 한 주간 복음 가지고. 우리는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기도 아니에요. 밥 달라 뭐 달라 우리 기도 아니에요. 우리 기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아 끝났구나.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귀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나와 교회와 우리가 있는 업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이 예물드리는 그 손길 위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237나라 살리는 데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